시드스쿨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시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기억에 남는 건 다 기억에 남는데 저는 서연이랑 너무 잘 맞아서 서연이가 그냥 조금 더 빨리 태어나서 저와 아주 친한 절친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저는 선빈이가 정말 부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좋은 활동을 만약에 했다면 뭔가 꿈을 찾는데도 도움이 되고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수빈이도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꿈풀을 하면서 애가 굉장히 성숙하고 또 배려도 너무 잘해준다고 많이 느꼈어요. 저는 한 번도 수빈이가 저보다 어리다고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저보다 나이가 많으면 많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정말 잊지 못할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해요. 저는 윤지랑 했던 꿈 프로젝트 하는 시간도 그렇고 아이스 브레이크 했던 시간도 그렇고 다 재밌었던 것 같아서 기억에 하나하나 다 남는 것 같아요. 특히 무이또 같이 만들어서 다른 시드들 나눠주고 했을 때 윤지가 너무 즐거워해서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윤지랑 앞으로도 이거 끝나고 시드스쿨 끝나고 나서도 같이 연락할 수 있는 진짜 멘토가 될 수 있는 지니티가 되고 있습니다. 윤지 화이팅! 세상으로 보는 연습. 안녕. 3개월 동안 너무 즐거웠고 지금처럼 늘 밝게 지냈으면 좋겠어. 앞으로도 같이 연락하자. 정연아 안녕. 나 건티야. 한 학기 동안 나 따라줘서 너무 고마웠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미안하긴 했어. 정연아 너가 시드들 중에서 최고야. 사랑해. 은우야 안녕. 나 예티야. 벌써 11주가 흘렀다니 너무 시간이 빠르다. 중학교 3학년 돼서도 지금처럼 예쁘게만 자라. 안녕. 안녕. 12주 동안 같이 별 문제 없이 잘 지나와줘서 고맙고 즐겁고 행복했어. 잘 지내. 안녕. 서영 안녕. 시티야.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았고 앞으로 밝은 모습 유지해. 안녕. 다영아 안녕. 구름키야. 1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시드스쿨에 잘 참여해줘서 너무 고맙고 공부하느라 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마무리가 잘 돼서 발표를 하게 되어서 너무 좋아. 그리고 3학년 돼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지내길 바랄게. 안녕. 한 학기 동안 채은이랑 같이 시드스쿨에서 정말 즐거웠고 진짜 행복한 하이였던 것 같아. 고마워. 다이나 한 학기 동안 시드스쿨 하느라 고생 많았고 정말 너는 앞으로도 잘할 거라 믿고 연락 끊지 말고 계속 연락하자. 안녕. 1년 동안 나랑 같이 시드스쿨 한다고 고생 많았고 내가 너 20살 될 때까지는 그리고 우연을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시간 많으니까 같이 고기 구워 먹자. 행복하게 지내. 지혜 안녕. 한 학기 동안 고마웠고 내가 많이 부족한데 내가 오히려 시드 같았는데 나 많이 챙겨주고 나랑 많이 놀아줘서 고마웠어. 이제 3학년인데 원하는 고등학교 꼭 갔으면 좋겠고 꼭 하고 싶은 직업도 찾게 돼서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끔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보고 싶을 거야. 나중에 수업 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안녕. 재섭아 한 학기 동안 고생했고 내년에도 힘내서 하고 싶은 일 꼭 다 이뤘으면 좋겠다. 화이팅. 준비야 한 학기 동안 부족한 티 따라서 말 잘 듣고 하자는 거 잘 따라해주고 나 많이 의지해주고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 너가 한 학기 동안 내 시드에서 너무 행복했고 너랑 헤어지게 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 부족한 티 따라줘서 고마웠어. 안녕. 수빈아 한 학기 동안 시드스쿨을 통해서 많은 활동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나도 덕분에 많은 걸 배워서 너무 고마웠고 정말 기특하고 동생 같고 귀여운 수빈아 앞으로도 응원할게. 화이팅! 세윤아 안녕. 시드스쿨 하느라고 너무 수고 많았고 앞으로도 남은 학교 생활 잘하길 바랄게. 화이팅!
공채 1년 동안 수고했고 2학기 때는 신경 많이 못 써줬는데 혼자서 잘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내년에는 T랑 시드 사이가 아니라 친한 형 동생 사이로 자주 보자. 공부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가서도 연락할게. 사랑하는 우리 모현중학교 시드스쿨 여러분, 우리가 함께한 지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천사같은 티들이 왔나 시드들이 왔나 싶을 정도로 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우리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을 잊지 않고 오래 추억할 수 있는 그런 모현중학교 시드스쿨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거 많이 표현했는데 한 번 더 할게요. 내가 모현시드스쿨 정말 많이 사랑해요.